안녕하시죠? 예. 아, 바탕 음악이 갑자기 뭐 웨딩 음악이 나왔네요. 지금 이 스케치는 웨딩 매치하고는 별 의미가 없죠. 관계도 없습니다. 아, 여기 지금 멋있게 생긴 모자 쓰시고 계신 분 여성분이십니다. 아, 뭐 굉장히 즐거운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즐겁게 웃고 계십니다. 아주 즐겁게 웃고 계셔요. 귀걸이가 살짝 있는 것 같아요. 아주 작고 예쁜 귀걸이인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있네요. 이렇게 아 이런 귀걸이입니다. 머리도요 멋있게 했습니다. 모자도 아주 멋있는 모자예요.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네 분이 오셨어요. 네 분이 아 여러 분이 오셨는데 네 분만 이렇게 스케치에 응하셨죠. 그래서 네 분이 제목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그 제목은 재미있는 제목이에요. 빡친 날. 빡친 날. 요즘은 새로운 용어들이 많죠. 빡친 날. 상당히 어떤 강력한 의미가 있어요. 서로 만난 날이라는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빡친 날이라고 되어 있네요. 모자는 엷은 하늘색 모자입니다. 요즘들은 이렇게 멋있는 모자들을 많이 쓰셔요. 빡친 날. 조금 더 검색할 들어갈까요? 얘도 별로 안 좋으네요. 아주 진한 색깔로 들어가야 됩니다. 빡친 날이기 때문에 네, 이렇게 강력하게. 친날 이분은 이제 네 분이시니까 순서를 정했어요. 이제 자신의 얼굴을 이제 닮은 거니까 자신들이 찾을 수 있죠. 네. 빡친날 넘버 원이십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넘버 투, 넘버 쓰리, 넘버 포 이렇게 그릴 거예요. 우선 빡친날 넘버 원 분을 그리십니다. 스케치하고 있습니다. 아, 여기 무슨 하얀 무늬가 있네요. 무슨 진한 검정색 같아요. 네, 이렇게 됐습니다. 여기에 뭐 무늬가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. 진한 검정색이면서 네, 이렇게 됐습니다. 자, 여기도 검정색입니다. 네, 멋있게 나왔습니다. 자, 사인 들어가기 전에 클로즈업 한번 해보고요. 예, 이 영상 넘버원 분 빡친 날 넘버원 이 영상은 보시는 대로 바로 공유하셔서 카톡에 담으세요. 그러면 즐거운 작은 예쁜 추억이 될 것 같아요. 예. 자 그럼 또 다음 분을 그려야 됩니다. 넘버2 그릴 거예요. 지금 빡친 날 넘버원 이분이 빡친 날 넘버원이고 이제 빡친 날 넘버2 분을 그릴 것입니다.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. 하나, 둘, 셋.